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인간보다 힘이 세고 영광스러우며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특히 구원받을 후사들, 즉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어서 종행무진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부활하면 천사보다 높아집니다만 그러나 육체 안에서 살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시험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배하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과 메대 파사 두 왕국을 통해서 국정을 돌면 탁월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80이 되었을 때 바벨로니아 나라가 망하고 다리오가 메데파사 왕국을 세웠어. 메데파사 왕국을 다스릴 때 새 총리 대신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든 일을 하는 수완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총리 중에 어떤가는 최고의 총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2인의 총리와 기타 방백들이 시기가 빡들어 차서 그들이 모의하여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참수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성찰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지라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는 흠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같이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경건히 기도를 합니다. 신앙으로 다니엘을 잡아야겠다. 이래서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 가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온 메데파사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해주십시오. 이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을 신으로 삼 다리오 왕만 경비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 자기를 경비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달라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 어명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온 메데파사 지역에 오늘부터 30일 동안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또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떨어지자 산천초목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즉시 다리오에 가서 다리오 왕이요 온 천하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어기는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지요. 그렇지.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를 하나이. 아차, 내가 올무에 빠졌구나. 다리오 왕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만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령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왕은 집에 들어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많이 슬퍼하고 고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밖에 나가서 다리오 왕이 슬픈 소리로 불러 외쳤습니다. 말하기를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네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었더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나이다. 아, 죽어야 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사자굴 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사자굴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에 내려와서 밤새도록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잡아먹히지 않았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당장 다니엘을 참수한 그 총리들과 방백들과 그 가족들을 끌고 와서 사자굴 속에 내리니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키들여 서서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준 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천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못 봐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뜬다면 이 강단 주위에 천사들이 가득히 와 있습니다. 내 옆에도 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도 천사들이 가득 둘러진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실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잉태한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는데 같이 결혼해서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가니 요셉으로서 난처하지. 그래서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시끄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내보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시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했어.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이 임하여 내가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하겠다고 말했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었으며, 예수님 탄했을 때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을 소식을 알리고 천군과 천사가 그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늘나라를 성취하는 데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소식을 전한 사실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들아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여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방인 이탈리아의 군인인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읽어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악수도 하고 했지만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 좀 앉아 쉬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반갑게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라도 시골에서 손님이 지나가면 반드시 청에다가 식사를 시켜서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었습니다. 나는 늘 북한이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휴전선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지키면 북한의 어떠한 병사들이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비행기도 탱크도 모든 것도 무리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만 교회가 있고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위협에서 건져내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도움을 바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가서 연못가에 천막을 쳐놓고 애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부인은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그 옆에 와서 끊임없이 애들과 부인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니 폭주족들 이 깡패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더니만 남편의 손에서 카메라를 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만 뒤로 돌아서더니 그러만 날살이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이 호주 간사님 와서 얼마인지 우리를 탈취할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쳤을까? 나중에 카메라에 필름을 뽑아서 인상을 해보니까 그 남편이 애들과 부인 밥하는데 그 모습을 늘 찍은 그 필름 속에 천사가 그 가운데 같이 서 있거든. 그들은 못 봤는데 폭주족들은 천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달아나버렸어. 또한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일하는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편 중독자, 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게 처음 인명을 받았어. 그것이 일을 하는데 아 주위에 있는 깡패들이 그 여자를 폭행을 해가려고 야하던 법칙입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그냥 문을 두들기면서 이리 나오라 고함을 치고 안 나오면 이 집에 불을 찔러버리겠다. 그래서 이 처녀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둘러진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문을 여니까 깡패들이 잔뜩 문 앞에 둘렀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모두 다 뒤로 돌아서 뭐 기가 막히게 달아나버리고 그러더니만 다음날 그 사람들이 아주 어린 양같이 되어서 찾아와서 우리도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어제 당신을 우리가 폭행하려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당신 옆에서 있는 그 잘생기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물이 좋고 흰옷 입은 그 애인은 누구냐고 그 애인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절 초풍을 하고 달아났다고. 아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린 당신을 폭행하려고 결심하고 왔는데 그 애인 때문에 우리가 달아나는데 그 애인 좀 소개해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20대 중반의 한 처녀가 뉴욕 한 빈민가에 거주하는데 밤에 집에 돌아오는데 으시시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깡패들이 둘러싸 있고 있는데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집으로 왔는데 온몸에 땀만 흘렸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찰 사이렌차가 나고 그게 경찰차가 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웅성했습니다. 알아보니 자기 뒤에 따라오던 처녀가 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신문을 당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앞에 한 처녀가 지나갔는데 그 처녀는 양쪽에 건장스러운 남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댔다. 그러나 뒤에 따라오던 여자는 혼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앞에 가는 처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갔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 옆에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감히 그게 손을 못 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위험해서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위험해서 건져줍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놓았는데 군사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잠을 잘 때는 옆에 두 사람, 이쪽 옆에 두 사람, 네 사람이 끼고 그 다음에 문 하나에 네 사람, 또 문 밖에 네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처형을 받을 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옆구리를 탁탁 차기에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천사가 와 있어.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려고 하니까 새 고랑이 철렁철렁 틀러지거든. 그 옷을 덜쳐 입어라. 옷을 입으니까 신을 묶어라. 가자. 베드로를 따라니까 첫째 문도 슬 열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둘째 문에 또 시내로 나가는 문인데 스르르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거기에 천사들도 함께 가는데 병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한참 걸어갈 동안에 천사가 같이 하다가 안전한 지게 오자 천사가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내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시대에 보면은 천사들이 활발하게 늘 같이 하고 도와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천사들이 활발하게 무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용기와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죄짐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감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한 그러한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천사가 힘을 주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할 때 우리에게 와서 용기를 넣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주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었을 때도 천사들이 들에 와서 예수님을 돌보셨다고 하셨으며 우리 주님 체포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보호하도록 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주님이 불러셨으면 12영이 되는 천사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 선생을 보면은 바울 선생이 잡혀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때 그들이 그레데 해변에서 큰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없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배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섬에 도착하리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근 열흘 동안 풍랑에 시달려 못 먹고 고통에 처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안 떠났으면 졸분당했도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바 나의 속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나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파손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조그만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사들은 와서 우리가 낙심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도 천사가 동참합니다.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기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나팔 소리에 남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 보고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나팔을 불고 올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는 가장 힘있고 아름답던 천사장 루시퍼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다가 마귀가 되었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잠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천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들은 서랍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물을 관장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총괄하고 천국을 지키는 군대 장관은 미카엘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하의 천천히요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시시각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애 속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 큰 홍수가 났을 때 애들하고 그 홍수가 난 내에서 목욕을 한 제가 홍수를 가로질러서 헤엄을 쳐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첫 번 가라앉아서 물을 많이 마시고 한 번 솟아올랐다가 두 번째 또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 솟아올랐을 때 또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때 누가 말하기를 너 세 번째 가라앉으면 다시는 못 떠오른다 그럽니다.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허리를 확 밀어주시는데 그 시내 물 한가운데 있었는데 순식간에 해변가로 나와가지고서 제가 기어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목사 만들려고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기도는 못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거나 직접 기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천사들과 함께 있는 이상 북한 김정일도 겁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자도 겁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진치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의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며 주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힘주고 도와주시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고 항상 우리는 돕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